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의 이 채용특혜 의혹, 자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연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와 못지않게도 심각한 문제가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자, 북한이 해킹을 했다고 하는 국정원의 이 제보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는 별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보안 컨설팅을 거부했던 선관위, 자, 뭘 숨기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 이 선관위가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거기에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라인 개표 집계 시스템에는 끊임없는 오류 또는 부정선거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이 차제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만든 시스템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수출한 나라 가운데 이라크라든지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 불복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때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자녀 특별 채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3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선관위에 대해서 8차례 해킹을 시도했고 이 사실을 선관위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정원과 행안부가 보안 점검을 하려 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당시 국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계속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할 경우에는 선거 인명부 유출과 그리고 투개표 조작 또는 선거 시스템 마비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통보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국정원이 그 이튿날에 선관위에 통보한 내용을 공개를 하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의혹은 즉각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문제 등을 포함해서 선관위 운영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세습 채용에 대해서 거기만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더욱 수상한 게 왜 이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거기에 그 선거 관련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막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대 수혜를 본 조직이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선관위가 한몸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5월 16일 날 국가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열렸는데, 자, 이날 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관련 의심 사례가 포착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자, 북한 소행이라고 특정해서 말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것은 이 해킹 메일 유포 5건, 악성 코드 감염 1건, 그리고 이메일 해킹 2건이라는 내용뿐이다. 선관위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정원 덕에 보안 컨설팅을 받을 의무나 근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이 국정원 통보나 선관위 해킹 내역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 악성 코드 감염, 이메일 해킹 등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 대구의 한 선관위 직원에게 한 십몇 분 동안 해킹됐다, 이메일 해킹됐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찬진 사무총장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단 한 번도 해킹 공격을 받아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의 피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자, 선관위에 대한 해킹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온라인의 개표 집계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전자개표 시스템 또 집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오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제로 2012년 12월 달에 대선 당시에 뉴시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선거구 개표 상황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15개 선거구 53개 개표구에서 총 255표의 오분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뭐 배춧잎에다가 그리고 이 투표용지 빳빳하게 있는 거라든지 뭐 팔로우 더 파티라는 이 이진법 따라서 그 코드가 나왔다든지 63대 36, 뭐 이 선거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각종 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국정원은 아니 저 선관위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자 이걸 재판해 달라고 해서 여러 선관위 여러 선거구에 이거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그 심사를 신청을 했지만 자 저기에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를 있다는 거를 본인들에게 증명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온라인 개표 집계 시스템 오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개발 도상국의 공적 개발 원조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서 자,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콩고 민주공화국,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피지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그리고 파푸아기니, 사모아, 기니 등이 우리나라 선거 전자 개표 또는 집계 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온라인 개표 집계 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라크나 콩고공화국,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선거 불복 시위까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5월 16일 국회 행안위 출석해서 해외에 수출한 장비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온라인 개표 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가능성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관위의 설명이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없다 해놔놓고 많은 부분에 새로 드러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차제에 점검하고 검증을 받으라. 보안 증거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도 보안 증거 국정원 보안 증거를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버티다가 인터넷 진흥원과 함께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안 증검은 문재인의 후원 회장이 갖고 있는 계열사 거기서 지금 보안 증검을 해왔다고 하고 거기도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선거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불리하게 뭐 내로남불도 못 쓴다, 위선도 못 쓴다, 뭐 이런 걸 쓰는 걸 보면은 선관위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기 선관위에 보면은 특혜 채용할 때 면접에 보면 면접에 자 이재명으로부터 자기 소개서에 이재명으로부터 표창장 받았다 하는 건 지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써놔놓고 여기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에게 표창장 받았다는 게 그게 선관위 직원을 뽑는데 그게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용들인가? 이게 한쪽으로 쫙 기울어진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선관위 관련해서 지금 채용 부정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만 그거는 개별개별의 문제지만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 시스템에 또 내년 되면 선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이참에 들여다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채용 비리에 그 전자개표기 의혹 또는 해킹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이 다 묻혀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라 하는 게 국민들이 요구이고 그래서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채용 비리보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규명을 해라. 명쾌하게. 이참에 확실하게 규명하도록. 그래서 검찰이 하든 감사원이 하든 권익위가 하든 이 부분 전체를 다볼수 있기를 간곡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